맛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8 울트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존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작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영상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삼성닷컴에서 한정 색깔로 구매를 진행했고요. 색깔은 그라파이트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주문했는데요. 신기한 게 택배로 배송이 오는 게 아니라 삼성 기사님이 직접 문화까지 배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점은 참 놀랐고요. 일단은 패키징을 보시면은 보시나요?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자, 전작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패키징인데요. 두께를 비교해보시면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패키징이 굉장히 얇은 것으로 봐서는 충전기라든지 다른 구성품들이 굉장히 간략화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번 같이 개봉을 해볼까요? 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징을 보시면요, 전작인 S7 플러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해진 느낌입니다. 뭐 어떤 회사의 그런 패키징을 따라한 느낌이 있긴 한데,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된 재질로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네요. 죄송합니다. 와. 후면 디자인의 경우에는 전작인 S7 플러스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죠.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점, 유광인 점도 똑같고요. 뭐 카메라는 조금 달라졌으니까 크기가 조금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 스티치 라인의 경우에는 S7 플러스보다는 색깔이 조금 연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예뻐졌다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티치 라인이 강하게 드러나면은 조금 못생긴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하단에 AKG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것은 똑같고요.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검은색 윤곽인 대신에 이번 S7 플러스의 경우에는 회색으로 윤곽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새 제품을 깐 김에 냄새는 어떠한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하게 무향이네요. 향이 없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그냥 그렇네요. 그냥 그렇네요. 무색무취? 아니, 무향? 자, 두께는 어떨까요? S7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얇게 제작이 된 것 같은데요. 크기는 굉장히 커졌어요. S7 플러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14인치 정도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크기는 많이 커요. 크기는 많이 큰데 생각보다는 양손으로 잡았을 때도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런 느낌입니다. 탭 S8 플러스와 비교해서도 오히려 탭 S7 플러스가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랄까요? 왜 이러지?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있는 것 같고요. 두께도 굉장히 얇아서 양손으로 잡아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너무 얇아서 좀 힐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해서 막 쉴 것 같진 아니네. 강하게 힘을 주면 좀 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구성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에는 보시면은 S펜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전작인 S7 플러스의 S펜과 비교해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뭐 그런 거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튼의 위치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역시 충전기는 없는 것 같죠? 여기는 뭐 사용 설명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들어가 있네요. 특이하게 C2C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길이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이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유심을 꽂을 수 있는 이런 핀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제품 보증서라든지 그런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탭 S8 울트라 한번 전원을 켜보고 간단하게 화면 비교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와,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와, 보셨나요?
다시 한번. 처음에 나오는 딱 화면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오, 환영합니다.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 노치 부분이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화면이 커가지고 이 부분을 가리는 옵션을 선택하면은 생각보다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이야, 화면이 진짜 크긴 크네요. S7 플러스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더 크니까 아무래도 뭐 영상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삼성닷컴 한정 색깔이긴 한데 기존의 S7 플러스의 미스틱 블랙 색깔과 아주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 한정 색깔을 구매해야 되냐 라는 그런 필요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고요. 뭐 이 미스틱 블랙 색깔도 굉장히 예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작인 탭 S7 플러스와 비교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탭 S8 울트라의 패키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리뷰는 더 써보고 발열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S펜 사용감이라든지 다양한 리뷰를 진행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박싱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